암스테르담에서 네덜란드 전통 음식 하링과 키벨링을 먹어봤습니다. 파는 데는 많고 저는 로킨역 근처 구글평점 괜찮은 곳으로 가봤습니다. 하링은 네덜란드어로 청어란 뜻인데 소금이랑 식초에 절인 거예요. 양파랑 피클이랑 먹습니다. 저는 배고파서 샌드위치로 주문했어요. 주문하면 바로 빵에 담아서 내주세요. 한입 먹어봅니다. 비주얼도 익숙하다 했는데 과메기 중에 말랑한 거 딱 그 맛 납니다. 바로 소주 생각나는 맛, 제 취향이었고요. 아삭한 양파랑 피클이랑도 조합이 괜찮네요. 과메기 좋아하시면 추천입니다. 근데 비린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여기 사장님이 생선 퀄리티에 자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마트에 파는 거랑은 다르다고 자랑을 계속합니다. 키벨링은 대구쌀 튀김인데 주문하면 에어프라이어에 몇 분 더 돌려서 나옵니다. 뭐 그냥 우리가 아는 평범한 생선까츠 맛이었어요. 타르타르 소스도 아는 맛, 따끈해서 맛있긴 했는데 평범하고 흔한 맛이었어요. 하링 인기 많더라고요. 먹고 나올 때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네덜란드 과메기 하링, 과메기 잘 드시면 완전 추천이에요. 잘 먹었습니다.